아, 밝히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이효리 선배님이랑 같이 네.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무대를 한 게 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맞아. 근데 그게 원래 예정에는 탑하고 맞아. 그 탑형이 이효리 씨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걸로 퍼포먼스로 정해졌는데 있었는데? 제가 본방을 봤는데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. 탑형이 또 눈빛 쌌나 했는데 이마에다가 하려다가 입술에다가 쫙 뽀뽀를 하더라고요. 탑의 돌출 행동이었죠? 돌출 행동이 아니에요. 골반의 돌출. 미안해. 내가 돌출이야. 내가 돌출이야. 미안해. 아니, 습관처럼 얘기해. 어. 아, 습관처럼 나는 항상 얘기해. 내 말은 내 입에서 돌출이란 말이야. 여기 나와 있으니까. 되어 있어요. 죄송해요. 돌발 행동이었죠? 아니, 돌발 행동이 아니고 저희 멤버들도 다 알고 있었어. 몰랐는데. 몰랐는데. 진짜 몰랐는데. 태양 씨가 얘기해 주세요. 몰랐어요. 사실 같아. 전혀 몰랐는데. 그게 원래 이마에 그 뽀뽀를 하고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였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대를 같이 기획하면서 만들어 나갈 때 같이 기획하셨던 그 최지훈 PD님이라고 계세요. 근데 무대 실명을 얘기 안 하면 안 믿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. 지금 분위기가. 이제 제가 랩 파트가 나와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. 그 전에 이제 무대 뒤에서 이렇게 1분 정도 남아서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 하고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입술로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. 올라가기 전에 제가 지금요? 그랬더니 이마에서 입술로 바뀌었어 이러는 거예요. 웃고 있는데 지금? 제가 아니 저도 기억이 나니까요. 그게 되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. 그랬더니 아무튼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서 퍼포먼스가 그때가 몇몇 팀이 이렇게 그 경쟁을 하던 거였어요. 아, 그러니까 경쟁 구도였구나. 내가 효리한테 이마에서 입술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가 그래도 이마에다가 하면 굉장히 당황할 거니까 입술을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. 아, 그래 몰랐던 거네. 효리 누나 몰랐던 거네 그러면? 저는 알고 있는 걸로 알았죠. 정말 그렇지. 아, 그래서 효리 누나가 입술을 하고 야, 무섭구나. 뭐 어떤 대형도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즉석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았던 것 같아요. 이효리 선배님을. 이거를 하려면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집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 무대에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러면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밑에서는 그게 사고가 난 줄 아는 거예요. 사고가 난 줄 알고 갈등하고 있어요. 네, 음향 감독님이 이제 그 카메라 감독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? 아무것도 안 해. 그래서 맴을 너무 많이 돌아갔고. 왜냐면 저도 어린 나이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돌면서 그런 이렇게 퍼포먼스로 뽀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킨십이 있다는 것에서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돌면서 그때도 고민했던 게 내가 여기서 뽀뽀를 하면 내 팬들이 힘들 것 같겠지. 그런 생각이. 네, 그때는 이제 음악만 깔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제 괜찮을까 하다가 어디서 카메라 불이 빵빵 들어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제가. 이거구나. 때가 왔구나. 야. 쇼타임. 제가 딱 섰을 때 이쪽에서 빨간 불을 딱 얼굴 때려버리는 거죠. 제 얼굴을요. 딱! 쇼타임. 이효리 씨 반응은 어땠어요? 그 이후에 뵌 적이 없었어요. 무대 내려오고 나서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? 예, 그러고 나서 패밀리가 떴다 해서 처음 뵀던 거예요. 아, 진짜로? 아무 일수만 하고 아무 말 없이 2년 뒤에 만난 거야. 그 이상하다.